자, 그러면 5월 25일 수요일 우리 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장 그렇게 좋은 장 아니었다는 이제 평가도 내려주고 계신데 어땠는지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로즈워터를 늘 뿌리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피부에 진심이십니다. 장미의 남자. 장미의 남자. The Man of Rose.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향기나는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인 시장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시장이 아마 미국 시장을 하루 정도 앞서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스냅 주가가 이제 시간외로 급락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일단 선반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이루면서 아침 시초가가 15포인트 정도 갭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로 출발했고 기관은 현물 매수세에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9시 한 12분경 정에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전환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지수가 좀 밀렸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강세로 가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간 이유는 상하이 쪽의 확진자가 전일 대비 감소를 했지만 최근까지 없었던 격리시설 밖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 이 뉴스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시장은 바로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개별 모멘텀으로 인한 의약이나 종이 목재 업종 그리고 미국 증시의 강세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은행 업종 상승세가 아침에 보였고요. 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오전에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의 단계적 봉쇄 완화도 지수 방어 요인이었는데 상하이시가 6월 1일부터 쇼핑몰이나 백화점, 전문 매장 오프라인 영업을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31일까지는 수용 인원의 50% 그리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75%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류나 화장품, 자동차 등의 판매 회복에 기대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초반 현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차도 좀 이제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다만 순매수 업종이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이후에는 매도 규모가 축소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졌고 코스닥에서는 양주체 모두 2차전지 쪽 매도가 이어졌는데 이 결국은 LNF나 일진 머티리얼즈인 것 같은 뭐 개별 종목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후 들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전환됐고 기관은 연기금 코스피 매수세가 강화됐고요. 다만 이제 오전 거래 대금이 3거래일 연속으로 4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급이 상당히 부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를 나타내다가 2시 20분경 정에 선물 지수가 국내에서 하락세가 갑자기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이 살짝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에 대한 탐지 이렇게 보도가 단일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소 좀 눌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급락 사태나 이런 데는 가지 않았고 선물 지수가 급하게 밀린 이유는 거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IPEF 그러니까 이제 인도와 태평양 쪽에 이제 뭐 경제 관련된 프레임워크 이 관련된 출범에 따라서 다소 이제 미중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추가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더 나오지 않았고 관련 우려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올해 연말 기준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 부분인데 실제 12개월 12월 연말에 연방 기금금리 2.75에서 3% 확률이 전일 50.7%에서 현재 34.6%로 급감했고요. 2.5에서 2.75로 떨어질 확률이 34.1%에서 60.5%로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9월에 이제 25BP 정도의 인상에 대한 이슈가 더 많아진 거죠. 그게 왜냐하면 블러드 총재가 빨리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아마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네. 그 기준은 굉장히 높은 3% 중반까지의 올해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런 이유가 나왔고 또한 다른 페드 의원 한 명이 뭐 9월달 정도부터는 금리를 오히려 뭐 동결하거나 약간 좀 이제 페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네. 근데 둘 다 굉장히 매파적인 그 인사였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인 인사가 약간 페드의 금리 인상 경로를 다소 조금 완화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오늘 새벽 3시에 예정된 아마 5월 FOMC 의사록 내용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연준의 기준 금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2.75에서 3.0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고 2.5에서 2.75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확률에 베팅을 더 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아마 시장이 좀 녹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줄고 있습니까 혹시? 네. 예전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전만 해도 지금 4조가 안 되죠. 진짜 좀 이제 그 연속적으로 3거래 연속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굉장히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 이제 줄어도 뭐 지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긴 한데 거래대금 자체가 준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네. 줄었다는 얘기는 시장의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에너지가 뜻이고요. 작아졌다. 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의 숫자가 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다음날 반등할 때 거래량이 그 전날의 거래량을 좀 크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주면은 네. 상당히 좀 뭐 바닥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이제 오늘 지수 양지수는 오르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말씀 주신 많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강한 반등에 대한 확신보다는 여전히 그냥 좀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정도 선에서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예탁금 금요 자체도 어쨌든 한 5조 정도를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60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는 여전히 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자금도 줄고 거래대금도 주는 건 결국은 약간 하방 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은 뭐 하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래대금 줄었다기보다 네. 그 현금을 어쨌든 갖고 있는 여력이 있는 주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하락에 대해 베팅을 했으면은 네. 포지션 자체가 여기서 현금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줄어들겠지만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좀 방어적 포트를 짜고 있는 네. 뭐 그런 정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네.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어제도 뭐 PMI 지수나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그러면 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뭐 거래를 이제 지금 바닥이야 하고 이제 확신하고 사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팔자고 하니 이 팔기에는 또 되게 애매한 구간인 게 왜냐하면은 페드의 어떤 위치가 좀 달라지고 포지션이 달라지면 또 시장은 의외로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세장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는 꽤 많이 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반등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섹터별 순환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네. 또 그중에서 종목을 좀 찾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조금 더 강했던 혹은 약했던 테마들 섹터들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네,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일부 하나금융투자에서 예, 데스밸리는 지났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는 리포트가 한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이제 국내 예, 360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단행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제2의 반도체를 좀 만들겠다라는 뭐 발표를 했죠. 그래서 CDMO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나 이런 것들 시밀러 복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구조를 이제 상당히 좀 강화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의 정부가 우호적이다. 그리고 해외 알츠하이머 3상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RNAi 고혈압 치료제 이상 연말 발표 예정 그리고 국내 20개 이상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하반기에 전망되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기술 거래는 다소 저조했지만은 하반기에 기술 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분석을 했고 하반기는 소규모 RNA 증가도 예상돼 M&A 증가도 예상되면서 으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도 하반기 이후 내년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RNA 소재 납품으로 마진 개선 예상되는 ST팜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음흠. 파미셀 같은 경우도 뭐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글로벌 병목 현상이나 뭐 원자재에 대한 뭐 급등 조금 비켜나 있는 쪽도 사실은 오랫동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쪽에 뭐 제약바이오 쪽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급이 다소 좀 들어오면서 음흠. 오늘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최근에 주가 빠진 이후에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50만 주 하면서 이제 방어를 또 나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중소형 중에서는 화열약품이나 대한유팜, ST팜, 이수앱시스, 뭐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그랬고 최근 한 2, 3일 정도 동향 보면 시장이 그러니까 기존에 좀 강하게 버티던 섹터들이 치고 나간 흐름이 아니라 사실 한 지난 한 석 달 동안 굉장히 생소한 섹터들이 그날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 바이오랑 게임주 관련인데 오늘 뭐 위메이드 관련주도 상당히 시세가 강했었고 바이오도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이 단단한 흐름에서 기존에 좀 좋은 섹터들이 막 간다는 느낌보다는 바닥에 있는 좀 기술적인 관점의 트레이딩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성격인 것 같고 네네. 또 실제 그 약간 객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이 과거에 이제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가장 즐기는 성향의 투자자들이시거든요. 네네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변동성을 가장 즐기는 분들이 보통 바이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이런 성향의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 쪽으로 많이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코인 쪽이 워낙 더 변동성과 수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루나를 기점으로 좀 축되면서 좀 전통적으로 바이오를 좋아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일부 조금 주식시장으로 조금 돌아오시는 모습도 좀 간혹 관찰이 돼서 네. 뭐 그런 것도 좀 체크 포인트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하여튼 계속 그 제지 업종 쪽이 눈에 네.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뭐 펄프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네. 사실 뭐 관련된 게 올라가면은 제지 업종들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원재료가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사실 이제 펄프 관련된 미국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의 경우에 톤당 $940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기록한 52주 최저가 $655 대비 43% 급등한 수치인데 그때 반면 폐골반치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42.3원으로 52주 최저가인 150.50을 기록한 지난 12월 대비 큰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별이 있는 거죠. 뭐 다 똑같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 원료인 펄프나 고지가 가격 급등을 하고 특히나 이제 물류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제조업종의 비용 상승 부담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면인데 다만 제조업종들이 역시나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최근에 유한 킴벌리나 그다음에 교원 도우름 등이 티슈 가격을 상향 조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를 충분히 또 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무린페이퍼라든지 네.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 결국은 비용 증가가 정말 되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 같아요. 네, 네, 단순히 이제 뭐 제지 가격 기준가가 올랐다고 해서 종목이 급등하는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가격 증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하고 있냐 모습도 좀 체크를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지 쪽은 가격 증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보면은 펄프 가격이 과거의 트렌드로 보면 커머디티 사이클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펄프가 펄프가 전체 원자재 커머디 중에서 제일 늦어요. 제일 후행적으로 오른 성격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실물적으로는 지금 국제 펄프 재고 자체가 상당히 낮은 레벨이어서 네. 뭐 당분간 펄프 가격도 뭐 빠지기는 좀 어려운 재고 상황인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무린 PMP를 제외하면은 펄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100% 이제 수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나 펄프 가격 자체는 둘 다 이제 원재료 가격 증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제지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태까지 사양 산업이라고 분류됐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단의 증설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시장 할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제지 특히 인쇄용지 같은 경우가 수요가 어쨌든 느는 쪽은 아닌데 통상 선거가 있는 해가 그나마 수요가 좀 좋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일상적으로 좋진 않은데 선거가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수요는 좀 좋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보시면
그 지금 제일 수요가 좋은 거는 골판지랑 백판지라고 그래서 주로 택배? 이제 포장지로 쓰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백판지는 제품을 싸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가스활명수, 가스활 같은 거의 포장지라든가 그다음에 골판지 쪽도 들어가는데 뭐 골판지 쪽은 기본적으로 펄프를 안 쓰기 때문에 백판지를 좀 많이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스터디한다고 하시면 저는 백판지 쪽 업체들을 좀 뒤져보시면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도 약간 좀 종이를 많이 쓸 것 같기도 한 게 펄프 쪽 많이 쓸 것 같기도 한 게 인쇄용 쪽은 좀 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택배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네. 관련해서 종이를 엄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패드 같은 거 애들 그 배변 패드 같은 거에 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게 비닐백보다는 하여튼 종이백 같은 것도 무슨 저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많이 좀 쓰는 거 보면 종이에 대한 수요도 꽤 앞으로도 좀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종이 수요가 다 증가한다기보다 말씀 주신 대로 좀 특화돼 있는 종이들, 그러니까 이제 네. 포장용지나 아니면 위생용지 카테고리가 좀 이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재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1, 2 순위를 늘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장비주 한번 좀 되게 강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뭐 삼성 SDI가 오늘 이제 조인트 벤처 관련된 공식적인 공시를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 25년도 1분기에 가동이 예정인데 초기 생산 능력은 23기가와트 그리고 점차 33기가와트까지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 뭐 SDI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명확한 방향이 제시된 걸로 봅니다. SDI가 다소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이 이제 미국 공장 진출에 이런 게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주춤했었는데 네. 일단 공식적으로 가셔야 된 것 같고요. 근체적으로 지금 삼성 SDI의 뭐 원형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쪽으로는 공급이 진행되면서 원형과 각형 다양한 배터리 공급 때문에 아마 글로벌 공급선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장비 업종 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PNT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 4일째 뭐 장대 양봉인가요? 신고가를 냈고요. 네. M플러스나 하나기술, CIS 등이 움직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나온 게 이제 영국의 배터리 업체인 브리티시 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일 배터리 업체 EAS를 인수할 계획으로 로이트 통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 488억 원, 3,600만 유로에 이제 인수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신규 셀 업체인데 이게 뭐 그러면 되게 이제 증설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브리티시 볼트라는 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스케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밸류체인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브리티시 볼트향 수혜주로서는 아마 전극 공정의 CIS나 활성화 공정의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표를 좀 갖고 왔는데 특히나 이제 국내 셀 3사의 장비 발주나 이게 가동 관련된 시점 전망에 대해서 일부 이제 리서치 쪽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표로 한 번에 다 보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보는 것은 이제 장비 발주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SK 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이제 발주 시점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국내 3사형 국내 장비 업체 리스트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시간 계실 때 한번 다시 둘러보시면 SDI 쪽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발주 관련해서 이제 관련이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를 이제 알아보기는 우리 모바일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광고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다 설명드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좀 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 5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장비주 수주 잔고를 좀 뽑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정리해 주신 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뭐 M플러스나 NS, PNT, 원익 PN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지금 지난 4분기 대비 1분기로서는 PNT가 절대적인 규모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PNT가 지금 가장 주가 수준이 좋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좀 있을 것 같고 예, 4분기 대비 1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느냐 보면은 QOQ로 봤을 때 뭐 M플러스나 NS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절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크게 보이는 건데 PNT가 아주 절대 규모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위에 순차적으로 정리된 이유는 이 시총 대비 수요 잔고가 이제 어느 정도 높으냐 이걸 보고 이제 정리가 된 편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PNT가 사실은 압도적인 물량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4분기 대비 이번 1분기가 수요 잔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또 어떻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좀 보시면 네. 참고를 좀 하실 수 있는 편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까 그 보여주셨던 셀 3사의 장비 발주 및 가동 시점 전망에서는 이제 SK온하고 LG엔솔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조금 이제 양 자체는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체로 2021년과 2년 사이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고 2023년에도 LG엔솔과 SK온은 조금 물량 수주 물량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2차전지 이까지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게 장비주도로 오늘 괜찮았는데요. 네. 일부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은 오늘 스크래치가 좀 났죠. 이제 특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차세대 G-Wagen 전기차의 EQG에 실리콘 응급제 활용한 뭐 CATL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뭐 국내에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포르쉐 신형 마칸 EV에도 배터리를 CATL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르쉐는 타이칸의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대신 CATL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서 다소 좀 이제 경쟁력에서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벤츠가 전기차를 잘 팔까? 그리고 포르쉐가 전기차를 몇 대나 팔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뒤처지는 파괴력을 갖고 있을까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벤츠가 기존의 내연기관은 많이 팔았지만 전기차 쪽에서 아주 앞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리 얼마나 팔지 모르겠지만은 전기차 쪽에서 수량 자체가 과연 많을까 생각해 보면 이 이슈 때문에 뭐 국내의 셀 업체가 뭐 경쟁력에서 엄청 뒤처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아마 대수 자체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약간의 뭐 상징성 정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포르쉐도 납품하는 뭐 CATL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고 벤츠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꽤 팔리기도 하고 벤츠 정도는 전기차 좀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뭐 네. 기존의 내연기관을 많이 사셨지만 전기차를 향후에 얼마나 많이 팔까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는 개별 네. 기업들의 스크래치가 났죠. 우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인데 매각 추진 검토 소식에 사실은 지난 어제 같은 경우죠. 종가 무렵에 뉴스 나오면서 장 막판에는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거든요. 많이 빠지다 끌어올렸는데 네. 오늘은 오히려 장중에 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뭐 8만 원도 아마 깼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장중에 약간 미확인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삼성 SDI 쪽으로 물량이 원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나가고 있는데 삼성 SDI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솔루스 첨단 체제로 넘어간다는 장중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SNS상에서 돌았어요. 이건 정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센티가 더 안 좋아지면서 오전 중에 이제 완전히 그냥 막 다 던져버리는 그런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장중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종가 무릎에 아랫골에다가 꽤 올리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미확인 루머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각 지분 관련해서는 지금 허재명 대표가 보유한 53.3% 정도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한 3조 원 안팎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롯데케미칼 인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고 뭐 SK나 LG 포스코 그룹의 참가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니까 만약에 루머대로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쪽으로 만약에 그게 뺏겼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사실은 조금은 악의적인 루머가 사실 돌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각 단계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롯데케미칼의 참가 여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 정밀화학을 통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 간접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을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한데 추가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외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또 투자를 해서 동박 사업을 할까? 네. 이 부분이 약간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롯데케미칼 가능성도 아주 높게 보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롯데그룹 이외 여타 대기업 그룹이라든지 PF 인수 참가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처분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소 좀 논란인데 네? 긍정론과 부정론 둘 다 이제 팽팽하게 맞섰지만 오늘 주가로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좀 더 힘을 발휘했던 하루죠. 네? 긍정론은 대주주 지분이 낮은데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부정론은 당연히 이 주가가 좀 올랐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자사주를 매각하니까 다소 좀 부정적이고 소각도 아니고 블락들에서 팔았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역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주가가 최근에 오른 상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기관들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근데 외국인들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등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톤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에코프로 BM은 특히나 이제 JP모건 그리고 LNF는 모건스털리 쪽에서 외국인 쪽은 다소 선호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서 수급적인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오늘 주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진실 여부는 나중에 이제 뭐 내부자들이 밝혀져 나오겠지만 네. 좀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문제가 사실 전기차 소재나 장비주 흐름을 계속 보시면 네. 이 CATL 이슈는 늘 늘상적으로 나왔던 악재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벤츠 뭐 LG가 하고 있는데 CATL이 들어간대더라. 그러면 LG는 싹 빠지는 거 아니냐? CATL 다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실적 발표해보면 또 그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전체가 늘어서 LG도 늘고 CATL도 새로 들어오고 이랬던 흐름들이 지난 2, 3년간 계속 반복되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사실 벤츠 뭐 G 시리즈에 이제 뭐 CATL 배터리가 탑재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어쨌든 가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완성차 벤더가 공급 밴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일이고. 있었던 네, 상황이고요. 네. 근데 좀 시장에서 좀 단기로 해석할 때는 아, 이게 CATL이 들어가니까 뭐 LG는 싹 빠지나 보다. 뭐 LG가 들어가면 삼성은 싹 빠지나 보다. 근데 지난 한 2, 3년간 보면 결과적으로는 LG도 수주 잔고가 올라갔었고 CATL도 올랐었고 삼성도 올라갔었고 전체 플레이어가 지금 모든 공급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사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개별 업체들 하나하나를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도 사실 같은 관점인데 이게 롯데케 롯데그룹 인수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롯데랑 조금 더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 뭐 솔루스로 물량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루머들이 있었던 거는 저도 보긴 했는데 네. 그랬으면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악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재를 재생산하는 약간 이런 확대 해석의 국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현장에서 실제 완성차를 만드는 벤더 입장에서 보통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나 신차를 출시하면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프로젝트 디자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나올 신차에는 이런 스펙이 들어가고 이런 스펙이 들어가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미 3년 전부터 배터리 업체들이 퀄 테스트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앞으로 우리가 3년 뒤에 나올 자동차들은 이미 벤더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겠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차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그 삼성 SDI 입장에서도 완성차 업체한테 고객처한테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는 건데 나랑 친한 기업 소재를 인수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소재를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있었던 뭐 앞에 벤츠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약해진 상황에서 좀 악재가 꼬리를 물고 더 악재를 재생산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LNF는 사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엔솔 때부터 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 좀 전통적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자사주라는 게 매입돼서 조금 주주를 위해서 가면 소각으로 가는 형태가 이제 미국에서는 보편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좋은 곳에 투자하게 쓰는 거는 회사의 진심일 수 있지만 사실 좀 시점이 아쉬운 게
지난번에 이제 호재성 공시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네, 대규모 수주에 대한 호재성 공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사주 불락이 이제 도는 거는 사실 전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의사결정 네. 프로세스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네. 뭐 증시의 좀 우호적인 이벤트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아까 그 벤츠가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타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굉장히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인스타 같은 걸 요즘 보다 보면 네. 아, 예전에는 테슬라 자동차 그 막 자율주행 비슷하게 운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차 안의 모습들이 인스타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있었어요. 요즘 보면 벤츠 차량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데이터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 벤츠 전기차에 대한 욕망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벤츠 전기차에 대한 수요 내지는 뭐 욕망들이 굉장히 저는 커질 수 있겠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스타 리서치, 인스타 데이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업종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간만에 게임사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게임주들은 대부분 다 신작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이 오픈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제 차익실현을 바로 하는 그런 어떤 스케줄적인 어떤 매매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장르가 다각화되고 이제 신작들이 많이 나온다는 강세 기대감 속에 나왔는데 전체 게임주 섹터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성과에 따른 주가 변화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유의미한 기회가 가능한 신작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플랫폼 확장이나 장르 다각화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릴레이팅 시킬 수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다소 이제 수익성의 의문을 좀 해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게임을 내는 회사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신작 리스트를 보면은 크랩톤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하반기에 나오고요. NC 소프트는 프로젝트 TL이 4분기에, 그리고 넷마블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이 7월에, 그리고 펄 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4분기, 컴투스 서머너즈원은 크로니클 7월에 국내 런칭을 하고요. 넷마블하고 펄 어비스가 다 지금 예정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컴투스도 예정돼 있고 유메이드도 네? 미르 M이 6월에 국내, 그다음에 하반기에 글로벌, 그리고 네오위즈도 P의 거짓이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우마무스메가 6월달 국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작이 좀 다소 쏟아지는 분위기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매하는 거예요? 네, 6월에 국내에 아마 나오는 걸로. 이름이 왜 이렇게 일본식이에요, 이거? 저도 이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마무스메. 네. 조만간 로즈박님께서 해보시겠죠? 6월에 곧 나오면. 네. 곧 나오네. 네, 기대되는 게임들은 제가 밤새 갖고 하루는 꼭 합니다. 아, 우마무스메. 네, 그리고 하루 해보고. 재미없으면 바로 지우고 좀 더 해볼만 하면 좀 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해보면 네. 이게 현금을 내가 정말 한번 현금을 해서 아. 예,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욕구가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과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그 네. 부분 조금 느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잘 갔던 음식료 이쪽도 지금 인도의 설탕 수출 이거 제한으로 또 약간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뭐 밀도 문제지만 인도가 또 설탕까지 지금 네. 관련해서 제한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9월까지 설탕 총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는 이제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이고요. 수출로 보면은 브라질이어서 수출 2위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전량 모두를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 정부의 수출 관련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런던의 선물 거래소의 설탕 가격이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인도 관련된 설탕 생산 업체인 슈리 레누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주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제당 업체가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한제당이나 그 외에도 뭐 롯데칠성 크라운제가 흥국 FMB 오리온 등의 음식료 업종이 테마가 일부 이제 움직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켓컬리? 네, 마켓컬리 네. 쪽에서 파트너사 관련된 성장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작년 파트너사 거래액이 창립 초기인 2016년과 비교해서 무려 84%나 증가했고 대부분 다 중소형사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마켓컬리에 입점한 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매출이 많이 볼륨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니까 컬리랑 거래하는 회사들의 네. 매출액이 84배가 늘었다. 네, 2016년 대비 굉장히
시장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흥국 F&B 같은 종류는 이제 상장사지만 마켓컬리 쪽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흥국 F&B가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분도 이 마켓컬리 사시는 마켓컬리에서 종종 사시는데 리뷰 2,000개 이상이 무조건 일단 사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에서 꽤 괜찮은 판단,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들은 아마 믿고 사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켓컬리도 해보셨죠, 우리 로즈방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보다는 오아시스를 씁니다. 오아시스? 네. 아, 거기도 새벽 배송 네네. 이런 식품들. 네네. 아, 신선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어제 반도체 관련 이슈는 하나 불거졌었죠. 어제 많이 빠졌죠. 반도체 메모리 오더컷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 네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도 그 여파 때문에 IT 대형주들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는 사실 좀 약간 오버스러운 뉴스였던 게 이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중국 업체들 뭐 텐센트나 바이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약간의 메모리 관련된 오더컷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워낙 물량 자체가 작년에도 오더컷이 있었고 올해는 계획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더컷이 나온다 해도 굉장히 물량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서버 쪽에 관련된 오더는 상당히 그 부분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오더가 나와서 네? 어제 아마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막판에 이제 그 관련된 이 커멘트들을 바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부장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업체의 캐펙스의 기울기가 이익보다 크고 소부장의 이익 기울기가 생산업체들의 캐펙스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놓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은 이 메모리의 사이클과 상관없이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찾아보면 메모리 사이클 중에 중하단 쪽으로 속했던 2020년에도 그리고 중단 정도의 사이클이었던 2021년에도 사실은 소부장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캐펙스 투자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해성 DS나 ISC, TCK, 워닝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AP 시스템 고용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관련된 CIS 컷 뭐 오더컷 이슈가 사실 있었습니다. CIS는 그 이미지 센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2분기 출하량 감소가 화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유럽 문제라든지 중국 수요 부진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 봉쇄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중화권 로컬 업체들은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이제 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근데 원래 삼성 핸드폰 많이 안 팔리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안 팔렸죠. 네네. 예. 예. 그런데 로컬 업체들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2분기에는 예. 망가졌고 그나마 지금 애플은 선전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빠진 글로벌 출하량이 한 2% 정도 출하량이 좀 줄고 네. 애플은 오히려 1%대 중반 정도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로컬 업체 중국 업체들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더컷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2분기 생산 계획은 기존 7,600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6,800만 대까지 일단 그 가이던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7천만 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고 있는데 연간 2억 9천만 대 정도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절대 출하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로선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좀 과하게 오더를 이제 하고 있는데 부품사들은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2분기는 다소 원래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적 빈수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스나 등과 같은 후공정 업체들의 2분기 매출은 아마 1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어서 너무 우려스러울 건 아니다. 그래서 2분기 수요 부진은 중국의 도시 봉쇄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일시적인 악재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 되고 있고요. 오히려 스마트폰 수요이 그 2분기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7월 이후에 하락폭이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오히려 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조정이 상당 기간 좀 이루어졌던 부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빠진다면 7월 이후 반등의 주가에 좀 무게를 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주는 좀 기준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기준? 같은 게 네. 오늘 이제 같은 스마트폰 주인데도 LG 노트 같은 경우는 6% 이상 올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미 정체에서 포화를 넘어선 거는 뭐 당연한 팩트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은 애플로 들어가는 한국형 추가 물량 받는 기업들은 이제 물량이 좀 하반기에 늘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에서도 중저가 라인으로 들어가는 밴더들은 말씀 주신 대로 오더 컷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업체들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삼성 쪽에 있는 제품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조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거는 폴더블 관련 쪽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당연히 스마트폰은 포화인데, 그중에서 지금 좀 하반기 기대감 있는 거는 애플 신제품과 네? 삼성의 폴더블 밸류체인들이기 때문에 뭐 요쪽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실만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뭐 삼성의 중저가 라인이나 뭐 중국 쪽에 있는 벤더 비중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 기간 동안 좀 피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이거 안 하면 억울한 섹터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정유수나 이런 쪽은 네. 뭐 관련된 정제 마진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뭐 우주나 뭐 국방 이런 쪽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이슈도 아. 같이 불거지면서 올라왔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또 자분하게 저희한테 전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IBK 투자증권에서 오셨고요. 내일 모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